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습관 마케팅 챌린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하라 입니다. 소비 심리학의 원칙 11가지, 11번째죠. 메시지의 구성, 그리고 알기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당신의 지갑을 열어야 하는 101가지 이유, 듀리 에릭 휘트먼의 캐시버타이징을 참고하였습니다. 메시지는 하나, 체계적으로 하라. 하나, 쉽고 정확하게 하라. 하나,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하라. 여러분에게 세계 최고의 제품이 있고 이를 보증해줄 주위의 레퍼런스들, 사람들, 기관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판매나 수익 이런 부분에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지,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광고가 체계적이지 않고 구성이 올바르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사회 관계망 시스템에 연관되어 있는 판매와 유통 구조, 현 시점을 살고 있다면 말이죠. 광고에 대한 그런 스트럭처,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피드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크리티컬, 시니컬하게,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이 의도한 그런 메시지가 잠재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름이 아닌 틀리게 이해하는 광고로 실제로 여러분의 상품이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고 대행사나 이들이 고용하는 심리학자들은 메시지의 강도가 어떻게 항상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쉽고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챌린지하고 있는 습관 마케팅 챌린지, 캐시버타이징이라는 책을 한 꼭지씩 읽고 키워드를 잡으며 저에게 적용할 점을 노트하고 기록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문, 영문 순차적으로 제 생각과 의견 더불어 상품을 잠재 고객들에게 노출시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습관 챌린지를 하고 만들고 구성하는 원 사이클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과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판단해보고 이 포스팅을 처음 본 사람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저에 대한 그런 포스팅, 그다음 영상,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보고 충분히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적인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게 아무래도 키 포인트, 관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는 많은 것을 덜어내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착안하여 이번 그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알기 쉽고 분명하게 하라. 여러분의 메시지를 항상 체계적으로 하고 쉽고 정확하게 하며 알기 쉽고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구참하고 그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 선배가 얘기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아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칠 때 자꾸 슬라이스가 나면 계속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 단계 짧은 아이언으로 바꾸어 어프로치를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0점 그리고 거리를 잡아 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돌아오면 다음 홀에서 다시 아까 안 맞았던 그런 드라이브로 도전하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을 테지요. 잘 안 되고 자꾸 벽에 부딪힐 경우가 생긴다면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 곳만 고집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번에는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망세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시 호흡을 크게 차분히 가다듬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도전해 본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페리의 생각으로 이번 습관 챌린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